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갑목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을목 일간이 되겠고,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때 항상 중요한 것, 일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간 다음에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이두 가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중화를 이루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화를 이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쇠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의 중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 그래서 사주 명리를 볼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이거거든요. 핵심은 중화를 이룰 수 있느냐, 중화를 이룰 수 없느냐, 그다음에 일간이 왕하냐, 일간이 약하냐, 내지는 다른 오행 중에서 어떤 것이 왕하고 약하냐, 이거를 간단하게만 살펴볼 수 있어도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하는데, 사람들이 중화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핵심을 모르고 항상 보는 것이 뭐 신살이라든가 육친돈을 깊이 없이 그냥 살펴본다든가 공망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사주를 감명하더라도 잘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죠. 오늘 어떤 카페에서 글을 봤는데, 택일 있잖아요, 택일. 이제 우리가 흔히 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산 택일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택일의 본질인가, 택일의 의미가 이렇게 하면서 택일을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뭐다 똑같은 사주를 하더라도 뭐 부모가 다르고 어떤 또 해서 그러면 뭐그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태기를 해가지고 제왕절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연분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웬만해서 그냥 이런 거 명리 같은 거 진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면은 더 좋겠지만은, 또 살다 보면은 뭐 부를 얻고 귀를 얻고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픈 거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특히나 아기들이 아픈 경우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아기 때 아기가 백혈병에 걸려서 일찍 하늘나라로 간 애기들도 있고, 현재 아픈 애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는데, 어른이 아픈 거야 뭐 그냥 어른은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른들도 아프면 진짜 힘들어했으면,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애기가 아픈 것만큼 또 마음 아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뭐 자연분만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피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맹신해서는 안 되죠. 맹신,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명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지혜다 생각하시면 되게요. 밤에 걸어갈 때 등불이 없어도 되고요, 라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라이터라든가 등불이 있으면은 그래도 웅덩이라든가 이렇게 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비켜갈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두운 곳을 뭐 완전히 뭐 밝게 하거나 그 어두운 산길을 갔다가 고속도로를 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명리라고 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게 거쳐가야 되는 안 좋은 것들을 한두 개라도 비켜만 갈수 있다 하더라도,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삶의 지혜로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고요.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일간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는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되겠고, 이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에 해당되는 화초 꽃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갑목, 같은 오행으로는 목이지만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목이지만 하나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양목이 된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 그래서 어저께 갑목을 제가 설명드릴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아름다리 큰 나무, 편백나무라든가 여기 뭐 그전 아주 좋은 나무들이죠. 목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징은 단단하고 좀 굵직굵직한 그러한 나무로서 하늘을 향해서 향천성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곧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그러한 나무를 갑목이라고 하고요. 이런 갑목은 단단한 재질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쓴다. 그래서 동양의 제목으로 쓴다. 동양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 예, 원래 용도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갑목을 동양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지만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말끔하게 재련해서 말끔하게 큰 제목을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을목이라고 해서 음목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갑목에 비해서 부드럽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무로 치면 능수버들죠. 버드나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등나무 같은 것도 나무가 잘 휘어지죠. 그 다음에 넝쿨 식물 중에서 우리가 좀뭐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속풀이 할때 직즙 같은 거 먹죠. 넝쿨 같은 것들도 이 칡넝쿨 산에 한번 퍼지게 되면 산에 있는 나무들 다 망치게 된다고 해서 이 칡은 이렇게 캐서 다 이제 몸에 좋다고 해서 이제 먹긴 하는데, 나무에서 산을 이루는 그런 산림을 이룰 때 칡넝쿨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목 같은 경우는 등나무라든가 이런 칡넝쿨, 호박넝쿨 이런 넝쿨 식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좋게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목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벚나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저 몽양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꽃을 피우는 용도. 우리가 벚나무라든가 몽연 나무를 가서 베어서 물론 기둥이라든가 그런 걸로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은 몽연이라든가 이런 벚나무는 꽃을 피우는 어떤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나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꽃을 피우는 장미라든가 난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보면 좋다 안 좋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 입장에서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정관 내지는 신금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금을 보게 되면 그것이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많은 금을 보게 되면 을목이 상해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은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을목은 경금 신금을 쓰기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정화를 봐도 목화통명이라고 하지만은 특히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우는 형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을목 입장에서 이제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은 항상 정인 임수라기보다는 이렇게 편인이지만 개수를 보는 것이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 화초 아주 귀한 화초를 줄때 소방호수 같은 걸로 아주 물을 세게 주면 그 작은 귀한 화초 다 떠내려가죠. 잘 그런 거는 분무기 같은 거 내지는 물조루 같은 걸로써 물을 조금씩 줘야지만 뿌리가 날아가지 않고 이파리가 꺾이지 않는 그렇게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 개수,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을목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저이 배합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을목은 그러면 병화 개수만 쓰고 무토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진짜 이런 걸안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을목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병화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도 무토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을목 같은 경우도 경신금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인성인 수를 생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을목을 갖다가 그 갑목처럼 작벌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신월이 아니라 5월 같이 한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신금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연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계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게 이 신금이 계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을 극하는 용도가 아니라 수를 생하는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뭐 경신금을 쓰지 않는다, 무토는 쓰지 않는다, 그런 건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무토를 쓸 수도 있고 경신금을 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관성을 쓸때 을목을 극해하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 벌써 한 신월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가 되면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권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을신유술 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 계절로 가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서,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초추가 되는 것이고, 초가을, 그다음에 유월은 중추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맹추 내지는 만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특징적인 것, 신월, 유월, 술월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 있죠. 좀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서늘한 그런 느낌 있죠. 귀신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오싹한 그런 느낌 들죠.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고요. 금의 기운은 수의 기운처럼 이렇게 물을 얼게 하거나 혹한의 그런 계절은 아니지만은, 그런 오싹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 같은 경우에는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뜨겁지만, 가을은 봄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봄은 따뜻하다고 하면 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름처럼 뜨겁고 그러진 않죠. 그냥 적당히 따뜻한 그런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은 적당히 춥지 않고 적당히 서늘한 그런 기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서늘하게 되면은 이때는 사람도 그렇죠. 좀 서늘할 때는 약간 가벼운 패딩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다니죠. 보온이 필요하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에 해당되는 화초 같아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을목인데, 신유술 가을에 피는 꽃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같은 거죠. 스모스 같은 것이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 국화 같은 거, 들국화 같은 것들도 노란 그런 들국화. 옛날에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이제 국화차 같은 거 이렇게 끓여 이제 해주시면 진짜 그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국화 같은 것이 이제 가을에 피는 꽃인데, 가을에도 꽃이 피려고 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도 있어줘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가을이라고 해서 물이 없으면은요, 물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름처럼 많을 필요는 없지만, 가을에 나무도, 가을에 화초도 물을 조금씩은 줘야지만 화초가 말라 죽지 않죠.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늘하고 오싹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늘한 기운을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역시나 신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다,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이 없으면 가을의 화초도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서 역시나 계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는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더 서늘해지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있는 임수 암장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병화를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만약에 병화를 얻었을 때는 계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사주의 배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왕쇄를 본다 했잖아요. 왕쇄,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월의 병화를 보게 되면은 따뜻해진다라고 해서 한열은 어느 정도 중화가 맞긴 하는데, 신월의 목, 갑목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개수가 인성인 개수가 생겨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성이 나를 생겨주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이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통근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이거를 출산 대기를 아이들 출산 대기를 할때 특히나 지지로 뿌리가 없게 되면은 굉장히 일간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들도 그렇고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자신감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넘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내가 자꾸 끄달림을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로 뿌리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을묘일은 아니겠지만 묘에 이렇게 뿌리를 둔다든가 묘에 뿌리를 둔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진토라든가 미토라든가 하다 가장 안 좋을 땐 미토라고 하는 것에라도 지지의 뿌리를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100배 좋습니다. 하다못해 진토 미토에라도 뭐 을묘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좋을 수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신월의 을목 정리하면 병화계술 쓰지만은 논외로 을목의 뿌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음목인 을목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이자 초가을인 신월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뭘 본다?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본다. 일간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고요. 월령은 양에 해당되는 양금이 되겠죠. 양금.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관계, 목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을목인 목의 입장에서 양금은 나를 극하는 관성이죠. 관성. 근데 일간은 음이고 관성이 양이 되니까 때문에 얘는 정관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격국 어저께 갑목이 신화로 태어났을 땐 평관이었는데 오늘은 일간이 음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관 격 이렇게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은 금이 강하고 관성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약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한 그런 사주 신약 관성이 아니라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주게 되면은 관인상생하는 국세가 될 것이고요. 또 일간 자체 을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유술월이든 해자축월이든 임묘진월이든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병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명식은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천간에 병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글자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지지에서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월의 사를 보게 되면은 사신이 지지 육합이라고 하죠. 합이라고 해서 지지육합이 되면 사신합수가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걸로 놓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신합수를 무조건 수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은 토이지만 금을 생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또 금왕절인 신월에 신금, 편관인 신금까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이 왕해지는 그런 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신합을 수로 보지 말고 그냥 사신이 합해서 금이 더 왕해진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다를 것은 전반적으로 금왕절에 사신합 토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축회금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금이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다. 자,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지만 신금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신이 합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의 기반이 돼서 이 병화는 용도가 거의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사신합도 마찬가지로 사신이 합해서 수가 됐던 금비가 왕해졌던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월간에 있는 병화, 사중에 있는 병화를 전혀 100%못 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합을 합 사신합 내지는
병신압이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0%를 썼다라고 하면 사신압, 병신압 하게 되면은 100%에서 한 20, 30%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화의 기운이 뚝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혀 용도가 없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 기운이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히 월간에 있는 병화는 신금하고 탐합하느라고 묶여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기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이 왕하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계수가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축중의 계수, 신중에 있는 임수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치 않는데 화는 좀 있어줘야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지지에 뿌리를 두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봤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로 이렇게 한번 보죠. 병자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간 자체는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신중에 있는 임수, 축중에 있는 계수, 뭐 시지에서도 자수를 받기 때문에 수의 생조는 받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을목 자체가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병화는 물론 여기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양쪽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여기 있는 병화는 공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요 병화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금수가 많은 것이지 사신합까지 해서 금수가 많은 것이지 병화가 3개 있다고 해서 화가 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요. 병자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해시도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정해시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사신합이 되는데 합이 되는데 사이충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충충봉합이 아니라 합중봉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합중봉충이라고 해서 사신합이 되지 않고 사이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화는 완전히 깨져버려. 사신합 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20, 30% 용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사이충이 되게 되면은 사중 병화의 용도는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을목 자체가 뿌리를 둘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시는 골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요. 무인시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목이 인에 뿌리를 둘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병화도 사에 내지는 인에도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화 자체는 이 정도면 크게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수기가 부족하게 되고요. 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하고 축중에 있는 요 정도 계수를 쓰게 되는데 토가 투출된 것이 문제인 거죠. 물론 임계수가 투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중에 있는 임수 내지는 축중에 있는 계수를 써야 되는데 무토와 천간으로도 투출하게 되면 위로 흙이 쌓이는 거고 똑같죠. 그러면 땅에 있는 물을 갖다가 꺼내서 쓰기가 매우 어렵다. 인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효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인시보다 나은 게 묘에 을목이 뿌리를 둘수 있고요. 기토는 아무리 토라 하더라도 뭐 신금을 완전히 매금시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뭐그 기토를 본다 하더라도 무토 본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을목이 시지에서 뿌리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경진시라든가 신사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지로 진을 보고 지지의 사를 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왕한 계절에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은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초가 있는데 그 위에 돌덩어리 큰 바위 덩어리가 이게 짓누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사론잡이 되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좀 지지에 좀 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을목 자체가 진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금왕절에 이렇게 금이 많으면 이거는 그냥 살충신경으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수 살충신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건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지 말고요. 목화운으로 가서 요 금은 정관이지만 좀 억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신사시는 더 문제가 됩니다. 이거
사는 화이지만은 사중 경금이 둘다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굉장히 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을목, 이 신금은 바로 을목을 화초를 갖다가 면도칼로 똑 하고 끊어낼 수 있는 신금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생시가 될것 같고요. 갑신시, 을묘시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간목, 천간에 을목 이렇게 투출하더라도 금왕절에 다시 신유금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금을 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